안녕하세요. 캐나다 외계사 아줌마입니다. 요즘 제가 이직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좀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준비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나 돼야지 좀 짬이 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수다 형식으로 간단하게 캐주얼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CFA 공부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몇 개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 계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 중에는 CPA와 CFA 자격증 중에 어느 자격증이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 아니면 제 영상을 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회계사 자격증 이제 준비가 된 뒤에 CFA 자격증을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이 자격증이 필요가 있는 자격증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 두 자격증을 비교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금융에 관련된 자격증이긴 하지만 CPA와 CFA가 쓰이는 그 용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CPA 자격증은 어느 회사를 가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금융 분야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금융계 회사에 있고 그 전에도 금융계 회사였고 딜로이트에서도 금융계 감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테크놀로지 쪽 회사라든지 매니팩처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일, 에너지, hospitality 어느 쪽을 가도 CPA라는 자격증은 유용하게 쓰이는 자격증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지 재무부는 있으니까. 하지만 CFA는 금융계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equity research 아니면 프론트 쪽에 굉장히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CPA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어느 회사든 응시할 수는 있지만 금융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CFA라는 자격증이 정말 하등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저는 굉장히 편향된 의견이죠.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저는 회계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FA 분야에 전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잘못된 그런 미스리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CFA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회계사 자격증을 주 자격증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CFA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쪽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금융계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직접 일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프로덕트를 이해하고 또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회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더 이해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투자의 개념인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그 분야에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른 직종으로 또 어플라이를 해서 갔을 때 CPA와 CFA가 둘 다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아마 후에 나중에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회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따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CPA를 따고 난 뒤에 3년? 2-3년 정도 있다가 CPA 1차 시험을 쳤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내가 일하게 될 분야가 뭘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 뛰어들기에는 좀 시간 투자, 돈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2, 3차 각각 적어도 300시간이나 400시간 정도의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셔야 되는 게 많지만 너무 고민이 된다면 저는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1차는 한번 쳐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을 치고도 제 친구들 중에는 1차를 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1차를 패스하고 그만둔 친구 뭐 떨어지니까 그만둔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1차에서 그만둔다고 해도 저는 그게 뭐 중도 포기라든지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차피 가보지 않은 길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차 시험 정도는 한번 쳐보고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또 별로 결론은 없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CPA 자격증을 따고 CAP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고민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묻는 질문 중에 되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CPA가 어려운가, CFA가 어려운가. 저는 제가 친 시험은 지금의 CPA가 아닌 예전에 CA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 경험은 CA 시험이 저한테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CA 시험은 그 SA 시험이 굉장히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쪽이라기보다는 정말 깊이 사고 능력을 요하는 그런 시험이었고 저는 논술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수능 세대라서 객관식 시험에만 익숙하지 이런 논술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제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그 UP 시험을 칠때 SOA UP 그 CA 전체 시험을 칠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CFA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쪽에 중심을 두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3차 시험도 에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에세이가 아니에요. 그냥 쇼트 앤서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멀티플 초이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CA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CFA보다는.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 CA 친구들 중에서는 CA 시험은 굉장히 한 번에 쉽게 통과를 하고 CFA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테크니컬한 쪽에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에세이를 쓰는 쪽에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CA 시험이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친 시험 중에 가장 힘든 시험이었다는 거. 예전 그 중에서도 특히 예전에 SOA 그리고 UP 시험이 정말 극악의 난이도였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CFA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수달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